이번 시간은 페이지 409페이지 급탕슬비 파트를 보도록 합니다. 자, 급탕은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가 급탕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탕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급탕은 물에 끓이게 되면 물의 부피 팽창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전장치에 물의 팽창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들이 뭐 팽창관이나 팽창탱크를 활용해서 물의 팽창을 흡수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열량은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이것이 열량을 구하는 기본식이 됩니다. 자, 이걸 기본식으로 두고 우리가 봐두시면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페이지, 410페이지 보시면, 자, 급탕 온도 60에 70도 있고, 보통 표준은 60도씨를 많이 쓰고 있죠. 60도씨. 급탕 온도는, 기본 설계를 할 때는 60도씨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급탕 온도는 설계시는 60도씨 보통 많이 하고, 보통 순간 온수기의 온도가 60에서 70도씨 사이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도씨 온도로 설계했을 때, 보통, 아파트 있죠? 호텔이나 이런 1인 1당 급탕량이 75에서 150리터 정도 쓴다는 거예요. 이 기준 잡았을 때, 1인당, 1일 급탕량을 설계를 할 때, 대략 75에서 150리터로, 설계를 하겠다는 게, 150리터, 요 정도로 설계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411페이지. 자, 급탕 설비 설계 계산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소요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소요 가스량은 당과 같이 해주면 되죠. 소요 가스량은 보통 이렇게 보면 돼. 급탕량에다가 자 급탕량의 단위는 리틀 퍼 아워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리틀 퍼 아워입니다. 리터가 킬로와 똑같죠. 그래서 급탕량 곱하기 비열. 자, 물의 비열을 나타낸 거죠. 뭐, 약 4.2kJ로 주어져가 낼 겁니다.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주죠. 그리고, 연료의 발열량이, 자, 좀,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주면 이게 소요가스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물의 비열이죠. 물의 비열은 우리가 4.2kJ로 거의 주어집니다. 퍼 킬로그램으로 K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비열의 단위가 킬로줄이기 때문에 혹시 연료의 발열량이 킬로칼로리로 주어지면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의 비열이 과거에는 이거 했잖아요. 지금은 이 단위를 쓰지만 과거에는 1kcal였잖아. 과거의 물의 비열의 단위가 킬로그램 도시 개념이죠. 이거였기 때문에 4.2를 곱하면 킬로줄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소비량이든 뭐 가열기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킬로와트로 몇 킬로와트입니까? 이런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 소요 전력량이든 그래서 탕비기 용량이든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급탕량 곱하기 자 급탕량에다가 곱하기 물의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자 연료의 자 여기서는 킬로와트로 몇 킬로와트입니까 이렇게 때문에 자 1킬로와트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3600kJ이 됩니다. 3600kJ이니까 자, 3600. 자,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 다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얘는 질량 곱하기 급탕 비열 온도체는 항상 분자에 가고 자, 이 소요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는 연료의 발열량을 대입해서 나눠 주면 되는데 킬로와트로 구하는 건 1킬로와트 3600이니까 360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두고 혹시나 적이 나왔을 때 기수 혼합식에서 소요 전기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소요 전기량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우리가 곱하셔 가지고 온도 차이를 곱해서 잠열로 나누어 주시면 돼. 전기의 정발 잠열. 둘둘 58로 보시면 되죠. 둘둘 58 킬로줄 퍼 킬로그램 네. 그래서 보통 잠열은 100도씨 물 1킬로그램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약 2258킬로줄이란 열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페이지 413페이지 보시면, 자, 급탕설비 분류가 나오죠. 자, 급탕설비는 개별식이 있고, 자, 중앙식이죠. 그러면 개별식은 대표적으로, 자,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가 있고요. 그래서 순간 온수기가 있어요. 순간 온수기. 가스나 전기로 배관 일부분을 즉시 데워서 하는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가 있습니다. 저탕형 탕비기. 자, 탕비기인 동시에 온수를 저장하는 저탕조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저탕형 탕비기가 있고 전기를 물속에 불어넣어서 대우는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이세 가지가 개별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간 온수기는 자, 즉시 탕비기 개념은 여러분들 414페이지 그림과 같이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가스번호로 태우는 게 이것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사용해야지만 가스가 공급이 돼서 배관을 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명심해 둬야 될 것이 이겁니다. 얘는 물의 온수 온도 60에서 70도씨 온수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얘는 비등점, 끓는 점에 가까운 온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사용해야지만 가스가 공급돼서 배관을 데워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의 팽창을 흡수하는 물의 부피 팽창 용접 흡수하는 팽창 탱크나 팽창관을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급탕 장치들이 다 팽창 탱크, 팽창관을 필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가스 공급 원리가 벤츄리관의 원리에서 공급이 됩니다. 벤츄리관. 그래서 벤츄리관의 원리에서 가스 공급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파일럿 프레임이 점화 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열 코일은 구리선으로 감아 놓은 거죠. 가열 표면적을 정각에서 감아 놓은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저탕조에서 물을 데우는 탕비기인 동시에 온수를 저장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것이 저탕형 탕비기죠. 그래서 이제 저탕형 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죠.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수로 될 수 있고, 근데 저탕형 탕비기는, 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열 손실이 될 수밖에 없죠. 열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탕주에서 물을 태우다 보니까 자동 온도 조절기인 서모스탯이 필요한 거예요. 서모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것이 저탕형 탕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숙사나 여관같이 일시에 다량의 온수를 활용할 때 저탕형 탕비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전기를 물속에 풀어넣어서 데우는 방식. 그래서 기수혼합식 탕비기가 되는데, 자, 기수혼합 탕비기는 열 효율이 좋다는 100%죠. 열 효율이 좋다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전기를 사용하면 소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음이 크다는 게, 그래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스팀 사일런서를 사용한다는 거 측면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중앙식. 그러면 중앙식 개념은 다름 아닌 한 곳에 급탕 장치를 설치해서 뜨거운 물 끓여서 백 안에서 그 건물마다 다 공급해 주는 게 중앙식이죠. 그럼 중앙식은 효율이 좋죠. 그리고 일반 관리상 유리하고. 그런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야, 오늘 목욕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일정 시간대 목욕하십시오,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다 보니까 총 열량은 작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중앙식의 장점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배관으로 각 건물의 동마다 공급해줘야 배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배관에 의해서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관 나중에 시공 후 기구 정리,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려운 것이 중앙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 두 가지 개념이죠. 온수 볼에서 물을 직접 가열한다 해서 직접 가열식이고, 간접 가열식은 볼에서 직접 가열을 하지 않다는 거죠. 간접 가열식,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거죠. 가열 위치, 물의 가열 위치가, 요거는 온수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는 것이고, 얘는 보일러가 아닌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역할은 전기를 만들어서 저탕조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저탕조에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물대 발생, 스케일 발생이, 이거는 보일러에 생기는 거죠. 온수 보일러에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방, 얘는 보일러보다, 아니, 저탕조에서 생기는 거예요. 얘는 스케일이 저탕조에서 생겨요. 보일러에는 거의 생기지 않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팽창 탱크,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물을 공급을 합니다. 공급 압력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중앙식의 직접 가열식은 팽창 탱크의 압력이 바로 보일러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내의 압력이, 보일러 자 압력이, 얘는 고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저압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 그런가? 얘는 팽창 탱크의 압력이 저탕조에 가해집니다. 저탕조에 가해지기 때문에 보일러가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탕조가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일러는 저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일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보일러 수명 개념은 얘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짧고 수명 얘가 길게 되는 겁니다. 수명은 간접가열식의 수명이 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가열식의 간접가열식에서 이제 건물의 채용은 건물의 재택은 이거는 중소규모 건물에 쓰는 거고 건물의 규모 제한을 봐서 이건 대규모 건물은 간접가열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는 얘는 급탕용하고 난방용을 각각 설치해야 돼. 급탕용 난방용을 각각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반면에 간접가열식은 난방용 가지고 난방용으로 급탕까지 가능합니다. 급탕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접가열식은 기억하실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얘는 보통 보충수가 저탕조의 공, 뜨거운 물을 사용한 만큼 새로운 물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탕조의 새로운 물이 공급이 계속되는 게 간접가열식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직접가열식은 온수보일러에 새로운 물이 계속 보충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간접가열, 저탕조에서 가열이니까 얘는 서머, 자동 온도 조절기인 서머스탯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간접가열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18페이지 보면 급탕 배관 개념이 나옵니다. 자, 배관 방식에서 단간식하고 자, 나누겠죠? 단간식이 개념이 있고 순환식, 복관식이죠. 순환식 또는 뭐 복관식이라고 쓰고 있죠. 그러면 차이점은 이거죠. 얘는 공급관, 급탕관만 뺏기 설계하는 거예요. 공급관인 급탕관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급탕관만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이 순환식의 경우는 공급관인 급탕관도 설계가 되지만 바로 뭐다? 순환관이 설치되니 순환관을 뭐 다르게 많이 쓰죠. 뭐 한수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반탕, 반탕관 또는 복기관이라고도 하고 리턴 파이버 리턴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한탕관 이렇게 쓰는 이제 한탕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관식 그럼 당연히 비용은 이게 싸겠죠. 시설비는 얘가 싸고 시설비는 얘가 증가가 될 겁니다. 얘가 시설비가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단간식 다룰 때 시설비가 얘가 싸고 얘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자, 이 단간식은 처음에 무조건 찬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쓰는 거죠. 배관 길이가 15m보다 짧을 때 쓰는 거고 얘는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이것을 쓰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복관식 순환식을 쓰는 목적은 빨리 온수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열면 빨리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관식 순환식의 개념은 이걸 기억하면 된다. 회전 초밥집을 기억하면 된다. 뜨거운 물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회전 초밥집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전 초밥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회전 초밥집이라고 손을 뻗어서 접시를 가져와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복관식 순환식도 여러분이 조금은 찬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버스 리턴 방식이 나오죠.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방식이라고도 칭하죠. 일반 한수 방식에 비해서 리버스 리턴을 쓰게 되면 리버스 리턴 방식 리버스 리턴 또는 역한수라고 하죠. 역한수.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방식은 일반적 특징이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합니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리버스 리턴을 하는데, 1번 방식에서 배관 길이는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설비는 증가하면 싸지는 건 아니다. 시설비가 비싸지는 방식이죠. 비싼 것이 리버스 리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 방식에서 중력식하고 강제식 있죠? 그러면 중력식은 물의 밀도 차이, 온도 차를 이용해서 순환하는 것이 중력식이고, 그 다음에 순환용 펌프를 이용하는 것이 강제식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식일 때이 순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순환 수량은. 그래서 순환 수량은 급탕에서는 단위가 기본 리터 퍼 아워예요. 시간당 몇 리터, 이게 기본이에요. 순환 수량도. 그러면 자, 우리가 손실 열량이 주어졌을 때 주의할 것이, 손실 열량이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좋아요. 킬로줄로 주어지면 관계없죠? 손실 열량이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이것을 곱하기 3600이 가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곱해서 나눠. 그럼 비열은 4.2kJ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kW로 비열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산해 주기 위해서 3600이 들어가는 거야. 1kW는 3600kJ 이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단위는 리터 퍼 아워의 순환 수량, 시간당 몇 리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럼 만약에 이게 리터 퍼 미로 하면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죠. 60을 해주면 자 리터 퍼 민 단위로 나오는 게 분당 순환 수량이 얼마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급탕 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하죠. 급탕 간의 최소 간격은 20mm 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성도 한지 큰 걸 써주시는데, 반탕간은, 자, 이거 좀 뜨거운 물을 공급한 급탕간이 물을 썼잖아. 그러면 사용한 만큼 물은 되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탕간이 적은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밸브 똑같죠? 부득이 굴곡 배관할 때는 공기 빼기 밸브 뭐 설치를 해서 에어를 제거해 줌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바닥이나 벽을 간통 배관이 나오면 그때는 뭐다? 슬리브 이제 두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축 위험세가 나오죠. 자, 신축 위험세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신축 위험세의 사용 목적하고, 자, 이 팽창 탱크, 팽창 간에, 팽창 탱크, 이 팽창 간이죠? 이거의 목적하고 이 두 개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온도가 상승할 때 배관이, 자, 보통 길이에 대한 신축 팽창을 흡수해 주는 거죠. 얘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배관 길이죠. 배관 길이에, 자, 길이에 이제 신축, 길이 방향 신축, 팽창을 갖다가 흡수해 주는 거죠. 길이에 대한 이것이 신축이 음세고, 그 반면에 팽창간 팽창 탱크는 뭐다? 물의 자, 이 체적이죠. 용적, 체적. 물을 끓이게 되면 늘어나죠. 부피가. 체적 팽창을 갖다가 등에 이상 압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것이 팽창 탱크고, 헷갈려서는 아니 됩니다.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언제 이제 신축 위험세의 종류. 자, 신축 위험세 종류적인 측면에서, 자, 기본적으로 첫째 스위블 위험세, 스위블 뭐 조인트라고도 하고 뭐 위험세라고도 하죠. 위험세.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것이 스위블 조인트였죠. 이거는 두 개 이상 우리가 엘보를 활용한 거,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열기 주위배관의 신축이음새로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이음새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리버형 신축이음새겠죠? 슬리버형 신축이음새가 있고, 그리고 벨로즈형 신축이음새겠죠? 벨로즈형 신축이음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저압배관 쪽에 쓰는 거예요. 이건 저압 쪽에 신축이음새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축 곡간, 특히 루프형 이음새라고 하죠. 신축 곡간, 예, 루프형 이음새하고 자, 볼 조인트. 그러면 총 이음새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코앞 쪽에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코앞 쪽에 사용하는 신축이음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둘 거는 배관 길이의 신축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바로 신축이음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설치할 때 강간하고 동간하고 구분해야 돼. 강간은 30m고 이 신축이음 설치는 동간이 20m가 됩니다. 20m. 요거마다 신축이음새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고압배관에 두 개 쓰는데 신축곡관은 협소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구분간을 설치해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 반면에 볼조인트는 설치 공간은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볼조인트다 보니까 안에 가스켓, 게시켓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우리 관절이 신축이음새죠. 그래서 이제 볼조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스켓, 게스켓 열화가 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간은 30, 동간은 20m마다 신축이음새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팽창간하고 팽창탱크, 물의 최저 부피 팽창을 어떤 이상한 미세 그 흡수하는 도피구 안전장치들이 팽창간, 팽창탱크가 됩니다. 그래서 팽창간은 급통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요. 급통 수직간을 이걸 그대로 연장을 합니다. 간격 축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급통 수직간을 연장해서 팽창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간으로 합니다. 급탕 수직간하고 팽창간의 간격은 동일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동일 간격으로 설계됩니다. 그러면 팽창간 도중에는 절대로 밸브 설치를 금하고 있어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줘야 되는데 이상 압력을 도피 못 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도중에 자꾸 저항을, 밸브를 설치하면 저항이 커져요. 그만큼 팽창 탱크에서 많은 압력을 가해야지만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압력 가면 어디가 터지든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간 도중에 어떠한 규정이 나오더라도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팽창간을 보통 안정간, 도피간이라고 돼요.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간이에요. 나중에 또 물이 부족할 때 보충수를 공급하는 간이다 하면 안 돼요. 팽창은 이제 도피시켜주는 간이에요. 그럼 보통 본래 보급수 공급되는 건 이거죠. 팽창 탱크의 물이 이것이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의 보충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충수 공급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팽창관으로 보충수 부족할 때 보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세요. 그리고 수학시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수학시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하실 것이 자 이거죠. 먼저 수학시험은 피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가 됐어요. 공사 완료되면 자 이거죠. 수압시험을 먼저 하는 거죠. 수압시험을 하고 피복공사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피복공사 들어가는데 그럼 수압시험은 급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급수하고 같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압력을 1.5배 이상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1.5배 이상 바뀌었다 했죠. 수압시험은 1.5배 이상으로 하면 돼. 1.5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압시험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뭐 최소치는 뭐 0.75MHz 이상 돼주면 되죠. 그래서 기본 요 개념, 공사 완료하고 수압시험하고 피복공사. 그럼 피복공사 전에 수압시험은 해주시면 된다는 점 정리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해두시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에는 저기 배수 및 통기 설비 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